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특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벌써 네 번째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불씨를 키워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저녁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공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불씨를 만들었으면 이 불씨를 더 이렇게 키워나가서 정말 횃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사 김여정과 나란히 앉아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있습니다. 방문 첫날 저녁 개막식에서의 첫 인사를 시작으로 어제 청와대 접견과 오찬, 다시 장소를 옮겨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 공동 응원에 이어 오늘 예술단 공연 관람까지 문 대통령은 김여정을 사흘 동안 무려 4차례나 만났습니다. 김여정 등은 서울과 평창을 매일같이 오가며 새벽 1시 반이 넘어 숙소에 돌아오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이 특사 임무 외에도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한 건 그만큼 북측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부터 총리, 통일장관, 비서실장까지 돌아가며 북측 대표단과 오찬, 만찬 자리를 갖는 등 접촉면을 넓혀가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았다. 북측 대표단은 이번 방문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뜨거운 분위기 이어가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오늘 밤에 돌아가지만 우리에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측 대표단 숙소를 찾았습니다. 2박 3일간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빡빡한 일정. 이 총리는 불편함이 없는지 챙겼고 북측 대표단은 집처럼 편안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동포의 뜨거운 도움으로 가슴을 반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도 넘은 도성이라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오찬은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북측은 평양 발레 공연, 남북 간 스포츠 교류 행사인 경평 축구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남북 간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북한 대표단에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북 요청을 언급하면서 좋은 여건이 빨리 조성되도록 남북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송 만찬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김여정은 건배사에서 반가운 분들을 평양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북한 대표단은 오늘 밤 늦게 전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으로 돌아갑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오늘도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이제 네. 공연 관람이 끝나면 곧 대표단이 북으로 돌아갈 텐데 예. 결산을 좀 해보죠. 이번 방문으로 북한이 얻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뭐 명목상의 국가 수반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김영남이 오면서 정상급의 의전을 받았고요. 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오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북한 하면은 원래 이제 핵과 미사일 만드는 불량 국가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네.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래도 정상 국가 같이 보이는 이런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렸다는 점에서는 북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난 이제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거의 바닥을 쳤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의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2007년 이후 10여 년 만에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점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핵심은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여당 쪽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이적 행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기회와 함께 동시에 부담도 안게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강진의 여진입니다. 규모 4.6으로 흔들림이 꽤 심해서 부상자가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강청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진열대와 냉장고가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고 진열대 위에 쌓인 컵라면과 상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건물 외벽 타일들도 떨어져 내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르르 한 넘어지니까 놀래 뛰어 나갔지 사람들하고 좀 멈춰가지고 한장 있다가 치우고 막 다 이래지. 오늘 새벽 5시 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4.6으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입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이어진 여진 가운데선 가장 강한 규모입니다. 휴일 이른 새벽에 발생한 강한 지진에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거나 다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단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창문 쪽에 서 있었어요. 농이 넘어올까 봐. 농이 막 흔들흔들거렸거든요. 포항시는 지금까지 36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주택과 수도관 파열 등이 잇따랐지만 도로와 교량, 철도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와 포항제철소,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 2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부산과 울산에서도 지진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지진 충격을 한번 겪었던 포항 북구 주민들은 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 문자 메시지는 지진이 발생한 지 7분이나 지나서 도착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피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3초가량 심하게 흔들립니다. 10여 분 뒤 불안해하던 입주민 차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피난 행렬은 20여 분간 이어집니다. 차 타고 학교도 가고 요즘 도로 가야 하십니까? 차가 비잡들어 올라갔어요. 진짜 포항에서 와가. 또 다른 아파트. 안방 천장이 무너져 시멘트 블록과 나무 합판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잠자던 주민을 덮쳤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일. 결국 간단한 생필품만 챙겨 동생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진동이 끝나고 제가 블럭 켜보니까 이렇게 돼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겠나 싶은 게. 지난해 11월 15일 강진으로 출입이 통제된 대성아파트 입주민들도 모두 이주했습니다. 이 아파트동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민 대다수가 이사를 해 얼씨년스럽기만 합니다. 보강공사를 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오늘 새벽 지진에 놀라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흥해 실내체육관으로 긴급 피신했습니다. 흥해라는 곳을 저는 여기 고향인데도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흥해체육관에서 석 달 가까이 대피소 생활을 해오던 이재민들도 오늘 새벽 급히 대피했는데 온종일 여진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이 발생하고 7분이 지난 뒤에야 긴급 재난 문자가 늑장 발송돼 기상청과 행안부는 정확한 오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규모 4 이상의 여진은 딱 한 번, 그것도 본진 일주일 뒤 바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항 지진은 지난해 11월 본진 이후에 석 달 만에 발생한 강한 여진이었습니다. 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나 규모가 줄어든다는 통설이 깨졌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이후 규모 4 이상의 여진은 본진 당일 딱 한 차례 났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여진은 91차례 발생했지만 점차 빈도와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안정화되다가 오늘 갑자기 규모 4.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한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여진 발생 지역입니다. 그동안 여진은 본진 발생 지점에 몰려 있었는데 오늘 여진은 본진에서 남서쪽으로 4.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본진에서 먼 곳, 즉 단측면의 끝자락에서 땅이 새로 갈라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큰 여진 이후 주변에서 8차례나 여진이 잇따른 점도 단측면의 변동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여진이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단측면이 쪼개져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단층의 크기에 따라서는 보다 더 큰 여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한 여진이 일어나면 땅에 쌓인 힘이 해소돼 추가 강진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활성단층이 많아 규모 6 이상의 강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합니다. SBS 정구입니다. 평창에서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긴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의 공식 시상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이곳 평창 하늘에 애국가가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성용 기자입니다. 금메달 올림픽 챔피언 대한민국 임효준 올림픽 신기록으로 1500m 정상에 오른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임효준이 공식 시상대에 섰습니다. 평창 하늘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효준은 환한 표정으로 금빛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조금의 실감이 나는 것 같고 믿기지가 않아요. 제 꿈을 조금은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치명적인 부상으로 무려 7번의 수술을 받는 시련을 딛고 쾌거를 이룬 임효준은 언제나 든든히 곁을 지켜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이제서야 하네요. 네, 사랑합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메달 플라자에는 눈이 내리는데도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 인간 승리의 주인공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8년 만에 남자 쇼트트랙에 값진 금메달을 선사한 임효준은 1000m와 계주 등 나머지 세 종목에서 다관왕에 도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한국 여자 피겨의 에이스 최다빈 선수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멋진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께 바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최다빈은 배경음악 파파 Can You Hear Me의 애절한 선율에 맞춰 아름다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세 차례 점프 모두 깔끔하게 뛰면서 실수 없이 클린 연기를 선보인 최다빈은 65.73점으로 쇼트 프로그램 개인 최고점을 기록하며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여인 최다빈은 큰 슬픔을 견뎌내며 평창올림픽을 준비해왔고 그 첫 무대를 생애 최고의 연기로 장식했습니다.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직접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과장 하신 것 같아요. 러시아의 메드베데바는 81.06점을 받아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IOC의 징계로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는 서름 속에서도 현역 최강자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알렉산더 겜린과 함께 아이스댄스에 출전한 민유라는 도중에 윗옷의 끈이 풀어지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연기를 잘 마무리했고 시종일관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아, 옷이 안 풀렸으면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딱 풀렸거든요. 근데 팬들이 많이 응원해줘서 계속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종목 합산 순위에서 10개 나라 가운데 9위에 그쳐 프리스케이팅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짧아서 아쉬웠지만 뜻깊었던 단체전 경험을 마친 우리 선수들은 오는 수요일 페어 종목을 시작으로 개인전에 나섭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 선수가 오늘 5000m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기록을 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응원하러 다녀왔는데 막판에 역전하는 순간 뜨거운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남은 경기에 메달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이승훈이 레인에 들어서자 관중의 뜨거운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이승훈은 다섯 번째 조 인코스에서 벨기에의 바르트 스윙스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400m 트랙 12바퀴 반을 도는 5000m에서 이승훈은 중반까지 약간 뒤에서 달리며 힘을 비축했습니다. 이승훈의 진가는 4바퀴를 남기고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스퍼트로 격차를 줄이다 마지막 한 바퀴를 앞두고 역전에 성공했고 6분 14초 15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올 시즌 이 종목에서 세계 랭킹 14위인 이승훈은 홈링크에서 5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더 힘내서 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며 산뜻한 출발을 한 이승훈은 오는 15일 만미터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승훈은 팀 추월과 메스 스타트를 합쳐 모두 네 종목에 출전하는데 특히 신규 종목인 메스 스타트에서는 초대 챔피언을 노리고 있습니다. 5000m 금메달은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에게 돌아갔습니다. 크라머는 6분 9초 76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북측 응원단이 남자 가면을 쓰고 있던 장면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김일성 가면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건데 정부는 북측이 김일성 얼굴을 응원복으로 쓰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SBS는 북측 응원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응원하던 북측 응원단이 우리 귀에도 익은 북한 가요 휘파람에 맞춰 남자 가면을 들고 율동을 합니다. 현장에선 별 문제 없었는데 국내 한 언론이 김일성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며 김일성 가면 아니냐는 추측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에 확인한 내용이라며 해당 얼굴은 전형적인 북한 미남 얼굴이고 체제 존엄인 김일성의 얼굴을 응원 도구로 쓴다는 건 북한 상식에 맞지도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진이 북측 응원단이 머물고 있는 인제 스피디움을 직접 찾아 물었는데 단순한 응원 도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 뭐야 그 뭐야 뭐 일반 미 과거운 아이 이게 지금 버지 않았나 자기네. 예. 예. 우리 응원단이 참 이렇게 재미나게 가까간 건데. 제기된 의혹에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습니다. 그냥 좀 일반적인 사람 얼굴이란 건가요? 아시지만 그렇군 그 지금 너네 아까 아니에 괜히 그 빌라키 또 들면서 말이야. 해당 언론은 기사를 삭제하고 억측에 대해 사과했지만 일부 야당은 김일성 사진으로 기정사실화하며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미국 NBC 방송이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할 때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NBC가 결국 사과했는데 문제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겠죠.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생방송 도중 일제 한반도 식민 지배를 미화했던 미국 NBC 방송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NBC는 계열사 스포츠 케이블 TV의 아침 방송 도중에 한국 국민들이 해설로 모욕감을 느낀 것을 이해한다며 사과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동포들은 물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까지 나서 거세게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한 겁니다. 일본 식민지 때 상황이 한국 사람들한테 유익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고 유감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우리 네티즌들은 물론 미국의 한인 동포들은 MBC의 사과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NBC 본방송이 아닌 스포츠 케이블 채널에서 한 데다 문제의 망언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NBC의 한국 폄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때도 NBC 중계진이 88올림픽은 엉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를 모독하는 문양의 단체 티셔츠를 주문했습니다. 당시에도 항의가 빗발치자
NBC는 올림픽 방송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있는 세탁실 배관이 벌써 석 달째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800세대의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행사인 LH토지주택공사의 설계 변경이 문제였던 겁니다. 기동 취재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천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집마다 발코니에 세탁기 연결 배관이 얼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특정에 이사 와서 이런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석 달째, 그것도 세탁실 배관만 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던 주민은 아파트 도면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관이 외부와 맞닿은 발코니 외벽 안에 설치된 겁니다. 세탁기 수전이 설치된 세탁실입니다. 물방울이 맺혔다 얼기를 반복해 이렇게 빙벽이 형성됐을 만큼 낮은 온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빙벽 안에 배관을 넣어놓은 셈입니다. 추워지면 얼어버리니까 세탁기를 못 돌려요. 입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아파트가 이러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이런 식으로 천여 세대 중 800세대가 세탁실 배관 동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에 임시로 갖다 놓은 세탁기를 돌려 쓰거나 난로로 외벽 안에 언수도관을 녹이는 실정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네 번째. 이걸로 계속 틀어놓고 안 오게끔만 하려고 하는 거죠. 설계를 바꾼 게 문제였습니다. 시행사인 LH토지주택공사가 원래 동결을 막기 위해 실내벽에 설치하기로 한 세탁실 수도관을 외벽에 넣도록 설계를 변경한 겁니다. 내부를 수도관하고 세탁기 그 호수 연결하다 보면 길게 이렇게 늘어지는 모양새가 돼요. 이제 좀 예쁘게 하자, 그런 식으로. 더구나 LH는 얼기 쉬운 외벽에 배관을 넣으면서 관을 감싸는 보온재를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동결에 대한 어떤 조치를 더 이제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추위 때문이라고 해명하던 LH는 지난주에서야 아파트 외벽에 단열재를 보강하겠다며 성난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원도 삼척에선 주택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졌는데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삼척시에서 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삼척시 노곡면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근처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처음 불이 시작된 주택 한 채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에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싹 마른 숲속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낮 12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장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등산로 초입이었던 덕에 불은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 비닐하우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5시 반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 화훼단지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두 동과 안에 있던 묘목, 보일러 등이 불에 탔습니다. 낮 12시 40분쯤에는 근처 서초구 원지동의 화훼농가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나 4개 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은 경북 강원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충남, 호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이 뭉쳐 부동산 호가를 올리라며 동네 중개업소를 압박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만큼 우리도 올려야 한다는 건데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 이천동의 공인중개업소 출입문마다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중개업자도 지역 주민이라며 아파트값 담합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갈등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적정 거래가라며 집값이 게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올려놓은 건데 이걸 따르지 않는 중개업소에 대해
허위 매물을 내놓은 곳이라며 신고까지 했습니다. 낮은 가격 가지고 믿기물 거를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후려치는 그런 부동산들이다. 그래서 이촌동 니네 때문에 가격을 안 올랐다.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압박을 견디다 못한 중개사들은 결국 해당 인터넷 아이디의 주민들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아파트 가격 담합은 서울뿐만 아니라 이곳 경기도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선 부녀회가 정한 적정 가격을 엘리베이터 안에 은밀하게 써놓으면 부근 중개소들이 그대로 따를 정도입니다. 가격들을 다 일체히 단합해가지고 막 본인들 올려요. 2억을 갑자기 올려놨네. 일주일 만에 그런 거죠? 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주변과 비교해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이런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짬짬이가 정부의 대책에도 집값이 쉽게 꺾이지 않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짬짬이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해당 아파트 명단 공개와 같은 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경품으로 무료 항공권을 주는 것처럼 속인 가짜 이벤트가 소셜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이른바 피싱 사기로 보이는데 항공사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써 구별이 어렵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문으로 된 항공권 무료 증정 이벤트 글입니다. 대한항공이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연결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항공권 두 장을 무료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클릭해 들어가 보니 세 가지 문항으로 된 설문조사를 하고 공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깜빡 속기 쉽지만 사실은 피싱 사기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사칭한 같은 내용의 피싱 사이트도 생겼습니다. 항공사 로고까지 똑같아 이 가짜 이벤트에 참여한 뒤 고맙다는 댓글을 단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이 급속히 퍼지면서 해당 항공사에는 당첨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델타가 이런 게 한번 페이스북에 돌아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항공 한번씩 이렇게 한번씩 하는데 저희도 이거 바로 확인해가지고 대한항공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직 이 피싱 사이트가 누가 만든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어깨에 파스를 붙였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에게 파스를 만든 제약회사가 치료비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용을 청구하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약속했던 치료비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2년 전 오른쪽 어깨 통증 때문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파스 붙인 부위가 가려워 파스를 떼어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피부 색까지 변했습니다. 제약회사에 전화했더니 바로 다음 날 제약사 직원들이 찾아와 상처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환부 사진도 자기네들이 직접 다 찍어도 괜찮겠냐 해서 찍으시라고 그랬더니 다 찍어갖고 그러고 가셨어요. 치료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전문의 소견에 의해서 치료가 필요하고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경우 저희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해드리기로. 1년에 걸쳐 레이저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비를 청구했더니 제약사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진단서를 받았는데 화상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저희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약사 직원들이 상처 부위까지 확인해놓고선 뒤늦게 자기네 제품을 썼다는 증거를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새로 받아 제출했지만 제약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치료비 보상을 미뤘습니다. 진단서의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으로 진행 중이라고 현재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측은 보상을 노리는 가짜 피해자, 이른바 블랙 컨슈머들이 많아서 엄밀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기네 제품을 써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을 증빙해야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우리 사회 의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 지시로 의학교과서 원서를 써주고도 공동저자로 이름도 올리지 못한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사연을 학교에 알려봤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을 위한 필독서로 여겨지는 교과서입니다. 미국에서 출간한 건데 손성형에 대한 19페이지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집필해 의료계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저자인 A 교수는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명의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암의 치료를 좀 더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더... 그런데 A 교수가 집필한 부분이 사실은 제자가 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09년 당시 대학원생이던 B 씨는 스승인 A 교수가 간략한 목차만 적어주고 책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교수 임용을 앞둔 터라 순순히 따랐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이 저자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B 씨는 원고를 완성하는데 1년 넘게 걸렸다고 말합니다. 잠도 안 자면서 항상 수술 늦게 끝나고 퇴근도 안 하면서 남아서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작업을 하고. 2013년 출간된 교과서에서 손성형 부분을 보면 B 씨가 쓴 초안과 순서는 물론 문장까지 같습니다. 그런데 집필진엔 A 교수만이 올려졌습니다. 지난해 개정판도 마찬가지. B 씨는 억울한 마음에 자신이 대리 집필했다고 대학에 알렸지만 돌아온 건 스승의 협박이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크게 다친다는 말을 뺨을 잡고 두 손으로 제 얼굴을 막 흔들었습니다. 대학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학교 측은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A 교수는 B 씨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핵심 부분은 혼자 썼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소된 A 교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농작물들이 맥을 묻히고 있습니다. 비닐을 두 겹, 세 겹으로 덮어봐도 얼어버리고 시들어버려서 수확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쑥갓을 기르는 비닐하우스 농장입니다. 두 겹으로 된 비닐 사이에 섭씨 12도 정도 되는 지하수를 계속 주입해 추위를 차단하는 방식인데 영하 15도 강추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비닐 사이에 주입한 지하수가 얼어붙어 비닐을 걷어 올리자 얼음이 우수수 쏟아져 내립니다. 땅바닥 근처에는 고드름까지 생겼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떼어낸 얼음 덩입니다. 이처럼 두껍게 한 얼음이 이번 추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쑥갓과 토마토 잎은 마르고 시들었습니다. 3중까지 하고 첫날 씌워도 얼더라고요. 많이 버렸어요, 저희는. 기름 난방을 하는 오이 농가도 동장군의 기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잎이 누렇게 말라 타들어가고 한창 커가던 오이는 끝이 휘어 성장을 멈췄습니다. 마음대로 환기도 할 수 없어 곰팡이 병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연료를 마음대로 못 대니까 지금 냉피해가 많은 거거든요. 원래는 12도, 13도 놔야 되는데 이 난방비가 너무 비싸니까. 한창 수확해 시장에 내야 할 시기인데 얼어 죽고 말라 죽다 보니 절반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한파에 농심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벌써 8년째인 시리아 내전이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IS를 섬멸한 뒤 적과의 동침을 끝낸 시리아 정파와 미국, 러시아 같은 열강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습에 구호단체 직원들이 건물로 대피합니다. 바다피시! 바다피시! 시리아 정부군 공습에 반군 지역이 숙대밭이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린이 50여 명을 포함해 250여 명이 숨졌습니다. 봉쇄된 반군 지역에선 수십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공격까지 잦아지면서 주민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We've seen civilian areas bombed, hospitals bombed. So these may well be war crimes. This would have to be established by a court. 유엔 안보리에선 긴급 구호를 위한 30일 휴전안이 논의됐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반군에 전투기를 격추당한 러시아는 반군 지역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시아파 맹주 이란도 시아파인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 전투기가 정부군에 격추당하자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IS 격퇴전 이후 시리아 내 정파와 열강들이 각 축전을 벌이면서 시리아 내전은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역사적인 첫 경기 정말 감동적이었죠. 수년간 동고동락하며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내는 선수들의 부모는 딸들이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힘겨웠던 첫 경기가 끝나고 기진맥진한 우리 선수들이 간 곳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관중석이었습니다. 큰 박수와 따뜻한 격려에 금세 피로는 사라지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미국인 브란트 부부는 입양한 딸 박윤정보다 먼저 이진규를 꼭 안을 만큼 동료 선수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이처럼 하키맘, 하키데디에게는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수년간 동고동락한 선수들이 모두 친딸과 같습니다. 딸들의 꿈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대가족을 이룬 셈입니다. 울컥했었거든요. 딸들이 골은 잘 못 넣었는데 너무 열심히 뛰어줬어요. Thank you, Mom. So many years to get here. People's support and country support for this. So this is an amazing victory.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로 힘을 다시 모은 선수들은 내일 스웨덴을 상대로 역사적인 도전을 이어갑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화려한 묘기를 자랑하는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에서 18살 샛별 레드먼드 제라드가 역전 우승으로 미국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제라드는 3차 시기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장애물을 깔끔하게 통과했고 고난도 점프도 완벽하게 성공하며 1, 2차 시기에 부진을 씻어냈습니다. 마지막 점프대에선 환상적인 5회전 점프를 뛰어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제라드는 최강자로 꼽힌 캐나다의 맥모리스를 3위로 밀어내고 미국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Feels incredible. I'm just really happy that I got to land a run and I'm just really excited right now.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애슬론에서 노르웨이의 클리게르가 초반에 넘어지고도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금은동을 석권하며 노르딕 스키 최강임을 과시했습니다. 스키의 꽃이라 불리는 알파인 남자 활강은 엄청난 강풍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강풍으로 미뤄진 남자 활강 경기는 다음 주 목요일 이곳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남부지방에서도 대구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강원도는 한파에 강풍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내일 평창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강릉 영하 8도, 칼바람의 체감온도 이보다 훨씬 더 낮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반짝 추위라서 모레 낮부터는 한파가 풀릴 전망입니다. 다만 한파 속에 내일 밤까지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간 최고 30cm, 충남과 호남 최고 10, 충북과 경남 내륙 지방에서도 2에서 7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방에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방에선 오늘 밤 사이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엔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 발목 골절, 허리 골절 등등 숱한 부상을 극복했기 때문에 임효준 선수의 금메달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도 결국 나중엔 여러분의 노력을 더 빛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